태평양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 1941년 11월부터 일본 내부에서는 전쟁 목표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심해지고 동남아에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결국 못 가져오게 되는 상황의 현실화가 전쟁 발발의 직접적 원인인데요. 전쟁 시작은 쉽지만 국력이 약한 일본이 전쟁을 유리한 대로 끝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전쟁의 방향과 이에 따른 작전을 잘 세워야만 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 일단 무조건 점령해야 하는 곳은 바로 유전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일본은 이미 전쟁 시작 전부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하고 있었지만, 당시 네덜란드 세력권이었던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유전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곳의 자원을 일본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장악하고 있는 영국군과 필리핀의 미군을 제압하고 이곳들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이세 나라에 호주를 포함해서 동남아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는 세력을 각 나라명의 앞글자를 따서 ABDA 동맹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일본 내부에서 이견이 없었는데, 일본 육군과 해군 간에 의견이 갈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호주 침공 여부였습니다. 일본 해군 내에서 호주 침공을 찬성했던 쪽의 대표격은 토미오카 사다토시, 당시 해군 군령부 작전 및 편성 과장이었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전쟁 초반에 최대한 크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것이었는데, 동남아를 완전히 장악해도 호주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미국이 언젠간 호주로 들어와서 교두보를 만든 다음에 일본에 반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호주의 북쪽 지역이라도 일본이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해군 내에서도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 등은 같은 해군에서 나온 호주 침공 계획에 대해 크게 찬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 육군은 호주 침공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때 당시 동맹이었던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일본 육군의 규모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 일본 제국 육군의 편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뉘어지는데요. 본토와 조선, 대만을 수비하는 단위가 방위총사령부였고, 나머지가 만주의 관동군과 중국 본토의 진압파견군이었습니다. 육군 총 병력은 51개 사단으로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사단 숫자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동남아를 공격할 부대를 차출해서 파견해야 했는데요. 만주의 관동군은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야 했고, 중일전쟁은 5년째였으나 끝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서 동남아 공격에 편성한 총 사단 수는 10개에 불과해 전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육군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호주 침공을 반대했는데요. 이는 전쟁 발발 당시 수상이었고 육군 출신이었던 도조 히데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요 병력 면에서도 해군은 약 3개 사단, 4만 5천에서 6만의 육군 병력만 있으면 호주 북부의 중요 거점을 장악하고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일본 육군은 여기에 대해서도 해군과 의견이 매우 달랐습니다. 일본 육군은 중일전쟁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적의 반격을 계속 지키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고, 일단 호주를 침공한다면 호주 전체를 점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육군 추산으로 호주 전체 점령에 소요될 최소 15만에서 20만의 병력은 육군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해가 바뀌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전투가 계속되던 1942년 2, 3월에도 호주 침공을 둘러싼 육군과 해군의 대립은 계속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싱가포르가 항복한 이후인 1942년 3월 7일에 대본영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아마 육해군을 총괄하는 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있었으면 이 문제도
의사결정 면에서 이 정도로 오래 끌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호주를 침공해서 호주 전체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연합국이, 즉 미국이 호주를 지원할 수 있는 길목을 전부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태평양의 피지, 사모아, 뉴칼레도니아를 점령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루트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방안이 호주 침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로 미룬다는 언급을 넣는 조건으로 해군에서도 승낙해 1942년 3월 13일 히로히토 천황에게 보고됩니다. 따라서 호주를 압박할 수 있는 뉴기니 섬의 항구인 포트 모레스비를 5월에 공격하고 남태평양 지역은 7월에 공격하기로 했으나 그 중간 시점인 6월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이 크게 패배를 당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태평양 전쟁 초기인 1942년 전반기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를 거의 전부 장악한 일본군과 이를 막으려는 연합군과의 처절한 싸움을 뉴기니 섬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곳은 개전 이래 계속 승승장구했던 일본군이 큰 좌절을 맛보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